17번 할 차례죠. 17번. 지금 뭐 점수가 잘 나오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달 후에 실제 시험에서 얼마나 고득점 하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고득점 하려면 그만큼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많이 틀려보고 그걸 극복해야 되겠죠.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협회는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협회는 임의단체입니다. 협회 설립해도 되고 설립 안 해도 됩니다.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도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많이 출제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협회 내용은 굉장히 방대하죠. 근데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 평균. 17번에 1번.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둘 의무가 없다. 옛날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자격 취소의 경우에는 5일 이내 보고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을 두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호선. 상호간에 선출합니다. 공인중개사 제도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근데 공제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가 있습니다. 4번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설치할 때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설치한 때 사후 신고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정답인데요. 5번 협회에 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재산이 모인 단체를 재단법인, 사람이 모인 단체를 사단법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18번 포상금 제도입니다. 포상금도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될 것입니다. 옛날에 프린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와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비교하는 프린터 내드렸습니다. 자, 기억은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받을 수 없습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이중등록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무, 부, 양 세 개입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 대여한 경우 이 세 개만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중등록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 방법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대여한 시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하였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아도 재판에 회부한 이상, 기소한 이상, 기소 공소 제기가 같은 말입니다. 포상금 받습니다. 그 두 명이 같이 했기 때문에 균등하게 배분입니다. 따라서 25만 원씩 받습니다. 갑과 을이. 그 다음에 리얼은 불기소 처분받았기 때문에 포상금 안 나옵니다. 불기소,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이 안 나오고요.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요. 공소 제기하면 재판에서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도 벌금을 선고해도 선고유예해도 집행유예해도 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8번에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19번입니다. 19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계약 체결하는 경우에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한 지역 제한이 있다 했는데 2017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그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종류 제한 없이 전자계약 가능합니다. 토지, 오피스텔, 상가 다 가능합니다. 3번 매매, 전월세 다 가능합니다. 4번 개인 간 직거래는 안 되고요. 중개거래, 개업공개사를 통한 거래 시만 전자계약이 가능하고요. 5번 거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번에는 1번입니다. 전자계약서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험에 출제된다고 예고가 이미 돼 있죠. 이때까지 나온 적은 없고 올해부터 출제된다. 20번입니다. 현행 공인중개사 법령 내용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고요.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화전, 비상벨 유무를 기재하는 게 아니라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기재합니다. 단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비주거용의 경우 소화전, 비상벨 유무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실무교육 강사 요건은 공인중개사 등으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인 강사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협회 공제사업 운영 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3개월입니다. 옛날에 2개월이었습니다. 3개월을 2개월로 바꾸거나 일간신문 또는 협회본데 일간신문과 협회보 공시하건대 공시하거나 이렇게 말 바꿀 수밖에 없다. 만약에 틀리게 내려면. 그 다음에 5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따라서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네 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이 맞는 것은 답은 4번입니다. 4번.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것을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이렇게 암기한다고 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율이 3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입니다. 우리 법령에는 실제 권리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서식에는 그 4번에 있는 것처럼 재산세는 취득 관련 조세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세 분쟁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6월 1일 날 잔금 치르면 매수인이 내야 되잖아요. 6월 2일 날 잔금 치르면 매도인 내죠. 6월 1일 날 매도인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6월 1일 날 누가 소유했는지 이게 중요하다.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서식에 보면. 따라서 21번에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2번. 확인설명서 서식이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했습니다. 1번 권리관계의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대상 물건이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 정보체계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이 괄호 안에 표시를 하고 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권리 의무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권리 의무가 뭐냐 하면 특히 의무가 가장 중요한 게 1년에 최대 5%밖에 못 올립니다. 8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옛날에 뉴스테이라고 부르는 거 이런 것들 8년 동안 1년에 최대 5%밖에 못 올립니다. 그게 대표적인 의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 계약 시 적용되지만 재계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입니다. 재계약 시에도 적용됩니다. 재계약 시에도. 그래서 이게 5%밖에 못 올리고요. 2년 지나도 3년 지나도 다 8년까지 계속 5%밖에 못 올리고 세입자가 바뀌어도 역시 5%밖에 못 올려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그 임대사업 혜택을 받는 동안은 따라서 22번에 답 2번입니다. 재계약 시에도 적용됩니다. 이거는 확인설명서 서식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서식을 보셔야 돼요. 확인설명서 서식을 이번 달 초에 그 바뀐 거 개정된 거 서식 내드렸죠. 개정된 내용 다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임대 의무기간 중 임대료 정액정원은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상승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임대체계약 또는 임대료 정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정액할 수 없다. 이거 계산하기 어려워요. 5%인데 뭐 물가지수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렌트홈이라고 치면 인터넷에 렌트홈이라고 홈페이지가 있어요. 렌트홈에 보면은 임대료 계산하기가 있어요. 거기다 집어넣어버리면 자동적으로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나와요. 지금 현재 보증금이 얼마인데 보증금이 1억인데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6천만 원으로 받고 싶다. 그걸 월세로 전환하고 싶다 하면 그 치면 자동적으로 다 그 변환이 돼서 나옵니다. 안 그러면 계산하기 힘들어요. 이거 어쨌든 최대 5%밖에 못 올린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못 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 의무기간 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 해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보증금, 월단위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 충당금의 처리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 채우금액을 확인하여 적는다. 그 밖에 경매, 공매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적는다. 지금 이게 어디 있느냐면 확인설명서 1의 기재요령에 다 있습니다. 서식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장기수선 충당금 누가 내야 돼요? 옛날에 특별수선 충당금이라고 불렀죠. 예, 임대인이 내야 됩니다. 집주인이. 근데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관리비 낼 때 다 내고 있잖아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2번의 답 2번입니다. 23번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틀린 것. 디귿에 보니까 사례, 승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법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금지 행위니까 임의적 취소죠. 우리 암기 프린터 11번에 금지 행위,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매무, 수거, 관직, 상투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암기 프린터 11번에 있습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되는 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장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금지 행위를 하면은 첫 번째, 이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고 세 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의적 취소를 할 수 있고, 취소를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금쟁이를 해서 징역이나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그때는 결격사유니까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형벌이 확정되기 전에는 취소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디귿에는 아직 징역 벌금 받았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디귿 틀렸고, 리얼.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의 거래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 매매에 대한 보수만 받습니다. 소위 민법에서 말하는 점유계정입니다. 즉,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서 하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보수 한 번밖에 못 받는다. 두 번 동시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은 24번입니다. 갑은 2018년 5월 16일 A군에서 B군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갑은 2018년 5월 26일까지 A군에 이전 신고해야 된다. 이전 후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죠.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B군 군수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기존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병영상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할구역 밖으로 A군에서 B군으로 옮겼으니까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됩니다. 다만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옮겼다면 원칙 재교부 예외 등록증의 기재상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A군수는 갑에게 처분했던 한 건의 과태료와 두 건의 업무정지 처분을 기록한 처분을 한 기록을 B군 군수에게 모두 송부해야 된다 했는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를 송부하면 되죠. 사무소 이전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를 송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2017년 2월 27일 날 50만 원 과태료 처분받은 거는 2018년 5월 달에 지금 사무소를 언제 옮겼어요? 5월 달에 옮겼잖아요. 그래서 5월 달로 보면 이미 1년 넘었죠. 그래서 맨 먼저 한 거는 송부 안 합니다. 3번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상 제재는 B군 군수가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갑은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갑의 등록 중개사무소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뭐 했습니까? 지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으니까 500만 원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네요. 2+1이네요. 2+1 이런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죠. 업무정지 사유. 그래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틀렸고 4번이 정답입니다. 좀 어려울 문제인데요. 그냥 너무 어려우면 사무소 이전 그냥 법 좀만 기억해도 됩니다. 이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시험에 한번 출제됐어요.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입니다. 보통 숫자가 나와 있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인데 국토교통부령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 시험에 나오면 그냥 그 답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고 했어요. 답 4번이고 25번. 지금 너무 생소하고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문제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많이 들어봤는데 헷갈리는 것만 알면 되지. 전혀 처음 들어보는 문제 그런 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희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거면 이때까지 한 번 이상 들어봤어요. 최소한. 24번의 답 5번이고요. 25번. 옳은 것은 했는데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입니다. 옛날 외국인 토지법일 때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됐습니다. 토지만 취득하는 경우만 적용됐는데 지금은 신고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 대상이고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입니다. 옛날 외국인 토지법일 때는 신고도 토지만 신고 대상이었다고요. 자, 그래서 1번 건축물도 신고해야 됩니다. 2번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허가는 아직도 토지만 허가 대상이라고요. 건축물 허가 대상이다 X. 4번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허가 대상이다 X. 토지만 허가 대상이라고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우리 1개월 이런 거 이제 공부할 때 45번 암기 프린터 45번에 동그라미 12번에 있습니다. 13번에 보면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45번에 12번, 13번 밑줄 지놓으시고요. 그래서 25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26번 교육제도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1번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고요. 연수교육도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를 합니다. 2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 일시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2개월 전까지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38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38번에 2월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거래사고 예방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일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계약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암기 프린트 숫자를 찾아가지고 한번 전부 다 적어보고 못 적을 시간이 없으면 읽으라도 보셔야 돼요. 암기 프린트 40번에 몇 번에 있습니까? 40번에 10번에 있죠. 40번에 암기 프린트 10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예, 이전하는 경우 안 받아도 됩니다. 뭐 옛날 이야기 할 필요는 없는데 옛날에는 이전하면은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면 신규 등록을 했어요. 신규 등록하면 또 받아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사무소 이전의 경우 교육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한 명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도 받아야 된다. 소속공개사도 받아야 되죠. 5번이 정답입니다. 모든 사원, 여기서 사원이란 한 명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합니다. 보조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경매 실무교육은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받죠. 중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사원이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교육제도 5개 비교되어 있습니다. 답 5번이고요. 27번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기출문제입니다. 27번 예, 문구점은 운영을 해도 됩니다. 문구점 운영을 업으로 하는 것 해도 됩니다.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은. 그 다음에 물론 법인의 경우 하면 임의적 취소고 여기서 금쟁이는 법제 33조 금쟁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상가 분양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상관없죠. 근데 3번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으로부터 매도 의뢰에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 직접거래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직접거래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매무수거 관직상투할 때 직입니다. 직접거래입니다. 4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자식입니다. 아들 딸 다 자라고 하죠. 민법에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로 임차하는 행위에 다른 개업공개사의 통해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거래가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5번 쌍방대리는 금쟁이지만 일방대리는 금쟁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7번에 3번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 중개사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된다. 예, 확인 설명은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2번 개업공개사의 중개사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당해 중개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설명서 교부는 쌍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당사자면 쌍방입니다. 당사자, 매수인, 매도인, 임대인, 임차인이 당사자죠. 4번 중개의뢰인이 중개보수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개업공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예, 무상중개라 하더라도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인설명해야 되고 확인설명을 잘못하거나 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5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 진동, 개업공개사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안 해도 된다 했는데 예, 세부 확인사항이 뭡니까?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이나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해서 기재해야 됩니다. 설명도 해야 됩니다. 설명 안 해도 된다 해서 틀렸습니다. 설명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틀렸다. 28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 제48조 1호에서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즉 무등록업자가 된다. 이게 올해 판례입니다.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올해 판례라고 1번이 나오면 이대로 나오니까 판례는 바꿀 수가 없어요. 예, 무등록업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1번. 2번. 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물을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에 해당된다. 예, 양도 대여인지 여부는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3번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보수지급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업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계약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되죠.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업자가 아닌 우연히 한두 번 무자격자가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보수받을 수 있다. 4번이 판례고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좀 헷갈리긴 한데 그냥 판례니까 그대로 기억하면 돼요. 4번 시험에도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갑이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위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갑은 이러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협회 공제금으로 보험금으로 손해배상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무자격자가 건물주입니다. 나무 자격증 빌려가지고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건물 팔아먹어 놓고 세입자가 오니까 내 건물 있다. 건물주인 거 다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해가지고 자기 거 세 전세금을 받아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이게 협회 공제금으로 돈을 줘야 될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예요. 5번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은 개업공개사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2011년도 판례이기 때문에 제가 판례를 그대로 옮기다가 보니까 중개업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판례는 중개업자입니다. 개업공개사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판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국어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잘못한 자기 책임주의 원리가 있습니다. 잘못한 중개보조는 당연히 책임이 있고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거지 잘못한 본인은 책임이 없고 그를 고용한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사장도 책임을 지지만 또 사장이 만약에 보험금으로 지급을 했다면 그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거지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 사장이 개업공개사 지금 여기서는 중개업자라고 했는데 예, 개업공개사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보조원도 책임이 있다. 물론 사장이 잘못한 경우는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고 직원은 책임 없죠. 보조원은. 29번에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0분부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